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잡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중식으로 하는 잡채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는 좀 재료가 많죠. 재료 한번 살펴보시면요, 채소로는 초록색의 오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근하고 그리고 양파예요. 그 다음에 버섯류로는 표고버섯하고 목이버섯이에요. 요 두 가지 버섯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채소 중에 하나가 도라지가 들어가요. 요게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먹는 잡채하고 조금 다른 재료가 도라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고기, 소고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달걀 황백지단, 오늘은 지단을 좀 붙여볼게요. 마지막으로 잡채에 안 빠지는 당면이 들어가요. 사실은 궁예 옛날의 기록이나 고조리서에 보면은 당면이 안 들어가요. 잡채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는 거를 잡채라고 하는데, 당면 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잡채에 들어간 지가 조금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잡채 하면 당면이고, 그래서 원래 들어간 양보다 조금 늘려서 넣었어요. 표고버섯, 요거는 이제 찬물에서 불려놨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은 어떻게 손질하냐면은 마른 목이 10g을 불린 건데, 불리고 나서 재보니까 거의 60g이더라고요. 한 6배가 불어나는 셈이에요. 근데 찬물에 넣기보다는 아주 좀 따끈한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그리고 다듬는데 나무에 붙었던 쪽에는 이렇게 이물질이 붙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줘야 돼요.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재료 도라지요. 도라지는 통도라지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채를 썼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찢어서 파는 도라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 정도로 한 6cm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가늘게 찢어요. 그래서 너무 가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가늘게 이런 정도로 찢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찢어서 쓰시면은 좀 자연스럽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채 썰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 요거는 소금을 한 작은술 정도 넣어 가지고요, 물을 한 큰술 정도만 넣어서 빠락빠락 주물러서, 옛날같이 도라지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숨도 죽이고 간도 배고 아랫맛도 빼내고, 요거 이제 헹궈가지고 데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이요. 오이를 보통 우리가 시금치 많이 쓰시죠. 뭐 시금치 쓰셔도 되는데 오이로 해요. 궁중식은 한 5cm 정도 길이로 자른 다음에, 요거 지금 오이가 좀 작아서 제가 한 개를 썼는데요, 큰 오이들은 반 개만 쓰셔도 되고요. 그 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잡채는 채를 썰어서 쓰는데 여기 궁중식 잡채는 납작채라 그래서 약간의 폭이 있는 채를 썰 거예요. 그래서 삼각썰기로 폭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여기 씨를 발라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 씨 부분이 좀 남아있으면은 그것도 깔끔하게 숟가락을 하지 마시고 칼로 조금 도려내세요. 뭐 씨 부분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들은 완전히 없애줘야 되지만은 속이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요. 씨가 안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해서 길이로 이제 채를 썰어요. 크기가 잘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빼버리고요. 오이가 폭이 0.5 정도 이렇게 약간 넓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절여 주실 거예요. 소금 한 작은술 넣고 여기다가 물을 반컵 정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박자박한 상태로 절여 놓고요. 그 다음에 당근 길이를 한 5cm 정도 해서 이거 하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를 한 0.5나 0.7 정도 해서 폭을 잡아요. 그람수로 따지면 80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집에서 드시는 거는 요 끝머리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궁중 음식으로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조금 짧거나 짜투리 부분은 빼고 하셔요. 자, 이렇게 당근도 썰어 놨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써시는데요, 양파는 길이를 좀 우선 맞춰서, 요런 짜투리 같은 거는 나중에 또 다 쓰실 수가 있죠. 된장을 끓인다든지 뭐 다른 데 쓰시면 되고, 여기 요새는 이렇게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 안에 거 조금 빼버릴게요. 두께가 비슷하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채꼴, 요것도 폭을 제가 0.5 정도 되게 약간 도톰하게 잡았어요. 아주 고운 채는 아니고 약간 넓이가 있는 채로 이렇게 썰었어요. 반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속을 빼낸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양파가 들어온 것도 아주 오래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옥총이라 그래서 고조리서에도 꽤나 많이 등장해요. 요거 표고버섯 썰어줄게요.
이게 깨끗한 것부터 썰어주면은 도마 하나 가지고 다 썰 수가 있죠. 표고는 아주 곱게 써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적당한 채로. 표고는 중간 크기로 4개를 했어요. 그래서 표고 좋아하시면은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기 마지막으로 썰어볼게요. 결 따라. 지금 썰어놓은 게 한 80g 되니까 요건 70g 정도만 썰면 되거든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핏물 빠지게 좀 두고 자 이제 양념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기하고 표고하고 목이버섯에 쓸 양념 하나 만들고 나물들에 넣을 양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고기가 지금 150g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표고도 있고 석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 큰술을 잡을게요. 그리고 설탕을 한 3분의 2 정도 넣을게요. 파 설탕 양만큼 넣으시고요. 파의 절반 마늘 넣으시고 깨소금 그만큼 넣으시고 참기름 깨소금만큼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후추 각각에다가 이제 넣어서 양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물 양념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는 소금을 한 작은술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파 파는 한 작은술 넣고 파의 절반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깨소금 후추는 나물이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고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안 넣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고기 썰어놓은 거를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되게 넣을게요. 표고에다도 넣고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고기 조물조물해서 그냥 가볍게 조물조물 잘 섞으시면 돼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손끝으로 자, 고기 이렇게 재놓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조물락조물락 요건 조금 손끝에다 힘을 주셔가지고 잘 들어가라고 꼭꼭 주물러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목이버섯도 양념을 했는데 모자란다 그러시면은 이 목이버섯은 간장하고 설탕 참기름만 넣으셔도 돼요. 여기 달걀을 제가 황백을 나눠놨는데 좀 많이 이렇게 섞었어요. 소금 간 조금 해서 이렇게 섞어놨고요. 이게 노란 거 같은 경우도 알끈을 다 뺐어요. 알끈이 있으면은 흰 점이 생기니까 알끈 반드시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조금 되다 싶으면은 흰자 약간만 넣어서 섞어가지고요. 오늘은 달걀 지단이 고명으로 뿐만 아니라 부재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풀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젓가락 끝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금 간이 돼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달걀 지단 부칠 거 준비해 놨고요. 그동안에 오이가 다 절여졌어요. 이 국물이 짜지 않아요. 한 작은술에 반컵 정도의 물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잘라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 간이 딱 좋아요. 절여서 하면은 아작아작한 맛이 있죠. 너무 물러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절여서 하는데요. 꼭 눌러서 이 정도 짜줬으면은 면보에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이고 밑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은 맛 빠져나오지 말라고 소금 조금만 넣고요. 우선 도라지를 넣었다가 가늘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데치지 않아도 되고요. 좀 오래 볶을 거면은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물에 바로 담궈서 식혀주시고요. 바로 당근도 살짝 데쳐요. 당근도 오래 데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불 끄시고 찬물에 확실하게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데쳐서 당근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 타지 않게 잘 볶을 수 있으면은 이렇게 굳이 데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정이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적고요. 볶을 때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해서 체에다 붙여가지고 물 빠지게 자 이제 지단 팬 좀 달궈서요. 거품 있는 것들은 좀 걷어내셔야 돼요. 거품이 조금 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걷어내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콕콕 찔러가지고 좀 터트려 주세요. 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됐고 그동안에 달궈졌어요. 살짝만 기름 두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닦아줘요. 이게 지금 정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하실 때는 계란 흰자 노른자 같이 섞어가지고 스크램블 하듯이 기름 좀 넣고 막 저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 그냥 같이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지단을 붙여볼게요. 여기도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만큼 불을 좀 약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타지 않게 이렇게 하고 3분의 1 정도 되는 데 넣고 이렇게 하면은 뒤쪽은 금방 익어요. 그래서 살짝만 뒀다가 꺼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기름 닦았던 키친타월 가지고 다시 한번 기름 이렇게 해주시고 흰 거를 붙여요. 너무 많이 기울이면은 너무 얇게 되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건 부재료로 쓰는 거라서 제가 너무 얇지 않게 했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잘 띄어서 가서 착 넣고 돌돌 풀어주시면 돼요. 가고 불 끄고 그러면은 요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물도 볶을 거 볶아볼게요. 여기다가 식용유 살짝 두르시고요. 달궈져서 제가 식용유 둘렀어요. 그리고 불도 너무 센 거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로 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부터 하시는데 오이 찍찍 소리 났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돼요. 자, 오이 요거는 간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는 파 조금 하고요. 마늘 조금 깨소금 요렇게 놨어요. 깨끗하게 그냥 이것만 볶아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맛을 내려고 참기름도 식용유 볼 때 약간 버져도 되고요. 이렇게 볶은 다음에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펴놔주시고 그 다음에 양념 타지 않으라고 좀 닦아주고요. 또 깨끗한 거 그리고 여기다도 소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도 마늘 조금 하고 파 깨소금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데쳐놓은 거라서 그렇게 오래 볶지 않으셔도 다 익어요. 너무 노래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꺼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근도 식용유 약간. 여기다는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조금 넣어서 볶으시면 돼요. 나물 양념을 굳이 안 만들고 이렇게 볶으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요게 당근은 단맛이 있어서 잘못 볶으면은 금방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볶아줬고요. 그 다음에 양파 볶아줄 거예요. 양파 볶으실 때는 소금하고 참기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양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숨이 살짝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물 양념 좀 넣고 숨을 너무 꽉 죽일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 볶아주면 충분해요. 양파도 볶아졌고 채소 준비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양파 볶은 데다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표고하고 같이 들어갈 거라서 같이 볶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옆에다가 표고 볶을 때는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표고를 놔줄게요. 이거 잘 풀어지게 재빠르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합쳐도 돼요. 고기향, 표고향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목이버섯도 기름 약간만 두르고요. 이제 부재료들이 다 준비됐어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 당면 넣고요. 맨 나중에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면 오늘은 제가 불릴 때 아예 물에 좀 적셔진 다음에 반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린 다음에 자르는 것보다 정확하게 2등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라서 불려놨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갛게 될 때까지 데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했던 잡채 생각하면은 당면이 턱없이 작아 보일 거예요. 아마 당면이 사실은 맛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당면 좀 늘려서 하시면 되죠. 이게 불렸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2, 3분 정도요. 이렇게 투명하게 매끈하게 됐으면 건지시면 돼요. 물에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건져가지고 하시는 게 덜 불어요. 됐어요. 가서 묻혀서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른 준비는 다 됐는데 아까 지단 부친 거 먼저 썰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길이 한 5cm 잡고요. 납작채는 아닌데 아주 고운 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부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인지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폭을 제가 0.2나 3 정도 되게 썰었어요. 노란 게 흰 거보다 적다 싶으면은 아까 남은 거에서 길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썰어 주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단까지 해놨고요. 당면을 너무 쉽게 놔두지 마세요. 약간 붉게 있게 했을 때 바로 버무려 주셔야 돼요. 이게 100g 정도 됐거든요. 불렸으니까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게 밑간 정도 다른 것들이 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반 정도만 넣어줄게요. 한 3분의 2 정도 되네요. 설탕 한 반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도 한 3분의 2 정도는 하나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막 섞어서 버무려요. 색깔이 이 정도 되게 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시고 볶아놓은 재료들 넣으시면 돼요. 고기 하고 표고 넣으시고 오기버섯도 넣고 양파, 당근, 도라지, 오이까지. 일단 여기까지 넣고 조금 버물버물해요. 맛있겠다. 오늘은 이렇게 무치는 방법으로 당면 준비하는 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응용으로 버섯 잡채라든지 뭐 해물 잡채라든지 그런 거 나중에 할 때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후간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웬만큼 섞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고명으로 올릴 정도의 지단만 놔두고 같이 넣어요. 지단채도 넣어가지고 색깔이 훨씬 더 화려해지죠. 자, 어디 한번 간을. 자, 먹어봐. 어때? 딱 좋아. 맨날 딱 좋아해. 하기가 딱 좋을 수밖에 제가 간하는 거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라서 웬만하면 간이 다 맞을 거예요. 모든 재료가 다 너무 맛있어. 이게 하나하나 맛이 살아있지, 이렇게 해서 부치니까. 간단히 하느라고 계속 합치면서 볶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재료 각각의 맛이 다 살아있어서 맛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완성 그릇에 담아볼게요. 재료가 골고루 가게. 오늘은 제가 당면을 좀 늘려서 넣어서 당면이 그래도 제법 많아요. 지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잣을 조금 뿌려줘요. 자, 이렇게 해서 궁중식 잡채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